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 타겟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수요일 또 Q&A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문자 메시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께 발송을 했고 또 질문을 접수를 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답변을 최대한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빨리 일단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한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어제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가 보였어요. 네, 혼조인데요. 네. 사실 다우지수가 어제까지 7일 연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것은 작년 9월 이후 처음이고요. 사실 오늘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2019년 9월 이후 또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쉬었고요. 나스닥은 조금 움직 올라갔고 기술주가 반등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내일 새벽이거든요. 내일 새벽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한마디가 나올 텐데 그에 대해 앞서서 뭔가 좀 긴장하면서 눈치 보면서 흔히 얘기해서 관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FOMC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해서 뭐 내년 말쯤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 뭐 옵션 시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한 2개월 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을 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악재로 던질 만한 이야기가 FOMC에서 나온다면 그 관련된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네. 혼날 일은 없고요. 다만 혼나면 시장에서 혼나겠죠. 시장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보면 큰 멸리를 얻겠으나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혹시라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또 언급이 있을지 이런 얘기 아니면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어떨지 네. 정도인데 그건 이제 굳이 어떤 시향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전 잊어버리셔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섹터별로 보면 오늘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었던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위 빅테크 형님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오늘 올랐다라는 정도가 오늘 그냥 핵심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틀째거든요. 에너지라든가 금융주, 경기 민감주 같은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들이 최근에 2, 3일째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 관련해서 전망보다 더 마이너스 3%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망 대비해서 좀 많이 네, 좀 떨어졌지만 이것과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한 것이 네. 우리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 전화 마찬가지 좀 피부에 안 닿지만 미국에서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유사일에 또 최대의 눈보라가 없어졌고 남부 지방이 다 눈이 와서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한파. 텍사스는 전기가 뭐 일주일에 지금 그게 기름을 못 대고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소매 판매가 좀 위축됐는데요. 시장에서 큰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이제 변동성 지수란 건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옵션을 갖고 만들어낸 인위적인 지수가 되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20 이하 가는 것이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림 보시면 이게 85, 86 뭐 이렇게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작년 2월, 3월에요. 근데 이게 많이 안정됐는데 20 이하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20 이하 되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많이 갔던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보기 때문에 탐리가 대표적으로 20 이하 가면 시장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논리였고 그게 바로 오늘 현실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3월 17일 그러니까 2020년 작년 오늘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큰 네. 급락이 나타났던 해요 달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을 보면 4월 3월 16일이었고요. 네. 정확히 보면 2020년 3월 16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하루에 22%가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12.9%가 떨어졌고요. 네. S&P 500이 12%, 나스닥이 12.3%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3월 23일까지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바닥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2월 고점 대비 정확하게 한 달 만에 34%가 떨어졌고 맞아요. 그 이후 보면 이제 거의 뭐 70, 80%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오늘 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에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시장도 뭐 큰일 났고 우리나라 주시장도 이제 뭐 끝났다. 주시장 모자 세상이 끝났다. 경제 모든 걸 셧다운 되고 셧다운이라는 걸 경험도 못했잖아요. 보통 모든 분들. 저만 하더라도 약간 웃은 얘기 해드리면 뭐 저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나 살아봤죠? 그 뜻은 정확히 뭐 기억도 안 나죠. 영화에서 흔히 봤는데 팬더믹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별로 없었는데 이쯤은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냥 입에서 그냥 팬더믹 나오면서 이게 뭐 대전염병 뭐 이런 게 이제 다들 알잖아요. 또 하나 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전혀 몰랐던데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페로사이트잖아요. 페로사이트. 작년에 피 두 개가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됐어요. 기생충의 페로사이트, 팬더믹의 팬더믹. 그게 이런 날이 벌어졌지만 지금 결론은 다 살아났다. 딱 8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했거든 작년에. 그래서 시장은 늘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위기 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더 배워가는 건데 사실 뭐 팬데믹이라는 단어든 뭐 이렇게 시장의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될 만한 이러한 여건들은 살면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P자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P자가 오늘 뭐죠? 조금 플러그 파워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왜냐면 제가 왜 파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많이 투자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플러그 파워가 시간에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SK가 16억 달러 정도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회계에 대한 에러가 나오는 바람에 실적을 다시 한번 그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실적에 대한 뭐 사기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오랫동안 좀 하락을 겪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조사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주미 Q&A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주와 고주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쭉 보니까 사실 최근에 질문에 그 결이 좀 비슷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첫 질문은 성장주, 기술주 관련한 질문입니다. QQQ ETF를 333달러에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QQQ가 이제 320달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QQQ를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종목을 그 남은 돈으로 사실지가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QQQ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실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지금 좀 고점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을 타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추가 매입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 나스닥 100지수라는 것이 그나마 안정된 ETF 상품 아니겠습니까? 굳이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더 있거나 하면 다른 종목을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 같아요. 일단 젊은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나스닥 100이 많이 올라가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필이면 들어온 시기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오히려 물타기 한다기보다는 그냥 물타기가 아니고 추가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ETF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매월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면 꾸준히 매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나스닥 100이 아무래도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QQQ나 스파이나 시장에 대한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물론 뭐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자 해서 많은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리스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쪼개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제가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하지만 앞에 T가 붙거나 S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 TQQ 이런 거는 3배짜리는 하지 마시고 다만 언제 올라올지 제가 감히 예상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4월이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 4월이면 2021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였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한 달만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앞으로 상승률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빵주가 굉장히 이 올 초에 주춤하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게 실적이 역시나 담보된 맞습니다. 종목들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빵에 대한 질문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현재 채권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기인한 시장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또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유동성 장세 아직 돈이 근데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유동성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는 사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밤에 방송한 거에 보게 되면 네. 이번에 1,400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 1인당. 예, 예, 1인당. 한 160만 그러니까 원 주는 거죠?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아니요, 16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얼마입니까? 거의 6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와. 큰 금액인데 여기서 얼마나 과연 주식에 들어올지 비트코인이 들어올지 제가 어제 계산해 봤더니 주식시장에 300억 달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300억 달러.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250억 달러가 들어올 걸 추정을 합니다. 추정. 만만치 않네요. 예.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근데 시장 규모가 다르니까. 예, 근데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300억 달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 현재 시총이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 한 2, 3%의 비중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된다고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300억 달러 가지고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지만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수님께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얘기잖아요. 뭐 채권금리, 네, 채권금리 유동성 이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약간의 재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하는 해주세요. 재주가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작년 초에요. 금리가 우리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10년물 금리가 한 1.9% 정도 됐습니다. 1.9%. 네, 그전에 하면요. 그전에 또 2% 막 3%도 막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금리가 낮다. 그리고 미국의 경험으로 보면 3% 정도 될 때까지 보면 주가 올라가는 방향성과 금리 올라가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반대로 3% 넘어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좀 재미없어요. 네. 그다음부터 떨어질 때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질문은요. 단기 매도 시에 미국 주식 세금을 많이 낸다는데 얼마나 되는지요? 한 달에 여러 번 단기 매매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매매한 거에 대해서 네. 이익 보신 거에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곱하기 네. 22%니까 똑같은 거고요. 사실 이건 미국에 계신 분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쵸, 미국 국적. 국내를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에 여러 번 단타 치는 것도 보니까 이것도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거든요. 한국은 상관없습니다만 미국은 어느 정도 금액이 안 되면 단타가 안 됩니다. 금지가 돼 있어요. 보통 2만 5천 달러 이상이 돼야지만 여러 번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 분들은 안 되지만 우리 국내는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이 질문하신 걸로 보이는데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미주미 초이스를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영문 글로벌의 그 법 안 되는데 아마 만약에 이걸 한국에 계신 분이 한국의 입장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여러 번 단타를 뭐 50번을 하고 5만 번을 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부부장님도 표현하셨지만 계좌의 값어치가 줄어들죠. 네. 그게 이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단기 매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단타는 네. 최대한 또 지양하시는 게 네. 좋다라는 게 저희 미주미의 네. 또 그리고 생각이죠? 단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호가가 자체가 네. 1호가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1호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테크니컬한 분석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치려고 그러면 일단은 수급표만 보셔야겠죠. 네. 누가 사는지도 보셔야 되고 어디 증권사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10호가 쫙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없어서 근데 답답하니까 제가 오히려 여러 번 단타 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타 치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그래서 미국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주린이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조에티스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정말 적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걸 선택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좋지 않은 점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주미에서, 그러니까 미주하고 주할에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 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조에티스는 이제 동물 의약품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반려견, 반려견, 반려묘뿐만 아니라 네. 뭐 소, 양 이런 거 있죠. 토끼. 그런 거에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대 회사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의료기기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런 거 네. 장비 또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좋은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특정화된 거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ETF를 제가 거래량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은 미국 기준을 보면 보통 5천만 달러 이상의 AUM, 그러니까 운영 자산이 있어야지 1년 동안 유지될 확률이 크다라는 것에 보통 미국에서는 5천만 달러 얘기하고 저희 미주면서는 1억 달러 이상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유동성의 문제는 딱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억 원어치 한번 사거나 팔 때 편하게 사거나 판다 하는 거가 본인의 유동성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에 살 때 기껏해야 뭐 천만 원 정도, 만 달러 정도 한다 그러면 그게 거래가 잘 되면 본인한테 유동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두 기업은 회사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거면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주식 분할하게 되면 근데 호재가 좀 이식하는 기업 경향이 있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주식 수가 적다고 해서 나쁜 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조에티스가 신문에 나왔는데 이 조에티스가 그 애완동물 백신을 개발했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개나 고양이가 안 걸린다는데 개나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보통 이게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파이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 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린이 분이신데 사실 이제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분이 좀 의료계통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네요. 그럴 수 있죠. 관련된 예. 기업을 예. 이렇게 예. 매수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진짜 이거 모르는 분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의대생님이나 네. 뭐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 있죠. 다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질문 봤고요. 다음 질문은 현재 시점에서 러셀 지수 2000에 투자를 한다면 ETF 중에서 IWM과 IWN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 언제까지 하는 게 적절할까요? 위에 두 개 ETF 말고 가치주 관련된 ETF를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ETF가 좋을지 요 가치주 ETF는 저희가 종종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일단 두 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같은 운용사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전에 한번 그 S&P 400, 500, 600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려운 거 했었죠. 네, 얘기했었잖아요. 500, 400, 600이요. 그렇죠. 순서로 따지면 500, 400, 600. 600인데 지금 보니까 이 IWN과 IWM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이게, 차이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IWM은 그러니까 러셀 2000 전체를 추정하는 ETF고요. 네. 그다음 IWN은 그중에서 밸류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예. 밸류. 그럼 예. 가치 쪽을 따지자면 N 쪽으로 가야 되나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성장이라고 그러면 IWO입니다. IWO.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투자할 것이냐, 밸류 쪽에 치우쳐진 걸 투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추세가 밸류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가치의 성장률도 또 바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IWM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파이를 살 것이냐, 스파이 뭐 G와 V를 살 것이냐 그렇죠. 그런 거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처음 걱정이 되거나 만약에 진짜 못 고르겠으면 네. 아예 통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걱정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IWO나 IWN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뚜렷한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있으면 네. 구입하셔야지 그냥 지금은 가치주 가니까 따라 사는 거는 제가 별로 나아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IWM 사라고 좀 좋은 드리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말씀 물어본다 그러면 똑같은 걸로 해서 스파이 V가 있겠죠. 스파이 V 밸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고 이제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500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500 S&P 500 주식도 사고 싶고 바깥에 있는 것도 사고 싶고 러셀 2000이라는 건 1000등부터 3000등인가니까 네. 쉽게 해서 거기서 아는 기업은 아마 보통 분들은 저도 한 다섯 개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이라 그러면 VTI라고 있습니다. VTI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VTI 맞죠? VTI. 네. 그런 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혹시 우리 교수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의 말입니다. 네네. 중소형주가 간다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중소형주가 핫하다, 중소형 사야 된다 하다 하면서 IWM을 되게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네. 유튜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WM을 딱 펼쳐놓고 보시면 저도 다섯 개 모릅니다. 네. 전혀 모르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IWM까지 갈 필요 없이 스파이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거에 동답을 찾으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이나 ETF로 수익 내기는 뭐 약간 심심하다 네. 생각을 하고 뭔가 한 방에 있는 그런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들 좀 찾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이제 우리나라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파이팅 넘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세요.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봐도 그거를 네, 그렇죠. 알 수가 네, 있잖아요. 진짜 네. 저는 이 부분은 그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많이 좋죠. 요즘은 네. 유튜브로 많이들 검색하시는데요. 그냥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중소형주 얘기하고 특정 주식 얘기할까 보면 그냥 그렇게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오랫동안 한 5년, 10년 하신 분들 충분히 이거 소화를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3년 안 된 분 다 주린이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걸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많은 국가에서 저희 미주얼 고주얼을 시청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영상 중에서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또 테슬라 이런 관련된 영상이 2만 뷰가 넘은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국가 중에서는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캐나다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러시아요? 캐나다 지역에서 어떻게 두 분의 그 절 아, 저희는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한 수명 보신... 내니까 보라고 시켰죠. 근데 러시아는 네. 많이 보시죠. 캐나다도 많이 네. 보시고. 네.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이제 뭐 동포분들이 많이들 계실 테니까요. 예. 네. 어디에서 보시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 안 나오면은 미주얼 고주얼이 아니죠. 아크 ETF를 조정 전에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사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다행히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을 보고 있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2, 3% 정도가 됩니다.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갖고 계신지를 다 모르는 거죠? 아니 제가 다 알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저 느낌으로도 알죠. 아, 느낌.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다 아는데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더 속시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돈을 버는 아주 방법 아주 가르쳐드릴게요. 돈을 버는 방법? 주식 투자로 이거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ETF가 뭐가 다 똑같은데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이거 쓰시네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이해. 뭐든지 어떤 투자를 하시건,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을 하면 설렁탕이 어떤 구조인지 맛을 내는지 아셔야 된다는 알아야죠, 거예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네. 두 번째는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이해만 하더라도 이해는 했는데 아, 나 쟤는 아니야. 저건 난 안 맞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될 것 같은 거죠. 알아는 듣지만 이해는 했지만 저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 플러스 그다음에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확신. 이게 컨피던스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타임입니다. 타임. 타임? 타임. 시간이 필요해요. 뭔지 사업도 맞죠. 타이밍이 맞아. 아니고 타임. 타이밍은 갖다 버려야죠.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사업도 돈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망고의 법칙인데 그러면 ETF는 더 명확하죠.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팔란티어를 정확히 알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주가 떨어지면 짜증이 나고 욕하고 기분 나쁜 건데 ARK도 마찬가지로 ETF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ETF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ARK가 작년에 캐시우드 돈나무누님 이런 분들 캐시우드가 워낙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최고의 수준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샀던 분들은 다 짜증나는 겁니다. 네? 작년에 145% 올라갔습니다. ARK 인베스트가 5개 ETF에 있는데 평균이 145% 올라갔고 돈도 엄청 나서 돈이 10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 자산 규모로 7위가 됐습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RK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의 원칙을 아냐는 거죠. 아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들은 거죠.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방송에도 ARK 인베스트 막 얘기하거든요. 그건 생전 미국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그냥 캐시우드가 뭐 샀다? 그쵸. 한국 관련주를 얘기하고 아니면 ARK에서 뭐 하나 샀다? 그거 산 이유 막 그런 막 유튜브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모든 다섯 개의 원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없죠. 다 개별 종목. 벤치마크가 없다는 거 엄청 중요한 건데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이러잖아요. 나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인데 왜 나는 10%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축이 다른 거예요. A라고 얘기하는데 B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시면 순간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모르고 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도 핵심인데요. 종목에 대한 선택의 기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 번 얘기 어디 가나. 종목의 선택 기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종목에 대한 선택 기준? 네. 그 항상 말씀하신 게 인지조화 말씀하시잖아요. 인지조화는 제 얘기고 그래서 캐시우드가 ARK 운영의 어떤 종류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이 딱 하나예요. 향 5년 동안 연평균 15%씩 수익이 나는 게 유일한 허들입니다. 유일한 목표예요.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15% 정도 수익이 나겠다는 종목들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50% 올라갈 수도 있고 적자 계속 날 수도 있잖아요. 15%입니다. 근데 작년에 145%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왜? 팬데믹 같은 큰 시장의 변화가 나오면 세상의 변화가 나오면 새로운 것들이 막 방하는 거죠. 네. 작년에 갑자기 재택근무가 막 뜨고 운동도 집에서 하는 펠라틴이 뜨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때는 그런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또 5년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편입되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 5년 동안 15%씩 올라갈 거야 아니면 이미 주식을 다 팔았겠죠. 지금 사는 것들도 마치 항상 5년 후에 지금 사갖고 15%씩 올라가겠냐. 그거는 역으로 보면 72의 법칙 있잖아요. 5년 동안 15% 딱 5년 동안에 더블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네 유일한 목표의 목표. 단기적인 적자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캐시우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가 떨어졌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향후 목표가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20%씩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해를 하시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맞고 믿으시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기 미쳐 계세요. 캐시우드 누님의. 이게 근데 저는 뭐 캐시우드 그 분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는데 맨 처음에 돈 버는 방법 그 하나도 세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거는 그냥 인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해와 확신. 뭔가 교수 같지 않습니까? 시간. 예. 그게 다 아니, 요즘 다 강의하고.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큰일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타이밍이 아니고 갖다 버려라 타이밍은. 타이밍 갖다 버리셔야죠. 예. 근데 지금 질문의 대부분을 보면 다 타이밍에 다 대한 타이밍이에요. 질문. 다 타이밍. 언제까지 예. 언제 사야 하며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이제 갖다 버려야 한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갖다 버려야 하고 우리는 타이밍보다는 시간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해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다음 주에 또 질문해 주세요. 요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잊어버리면 알겠습니다. 또 말을 못할 수 있죠. 네, 두 번 제가 기억했다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종목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 이분도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알리바바 주식에 대해서 보유, 매도, 매수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유까지 나온 거 보니까 네.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예, 저는 알리바바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알리바바 주식을 제가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니고 요 프로그램에서 한 3년 전에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막 글이 올라왔는데 뭐 중국 기업 치워라 하지 마라 해서 못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하는 곳에서 매수하셨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어제 밤에 나왔지만 지금 정부에서 되게 엄청나게 지금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미디어 자산을 좀 매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렇게 계속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리바바의 문제는 그런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가 좀 내려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한다고 좀 그런 관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 그러면 확신을 갖고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분들은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좀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또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함께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 이치영 님이 매일 방송하냐는 질문 주셨는데 네, 맞아요. 매일 방송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 지금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이세요. 중국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그렇죠, 반감이 우리나라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어제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중국 쪽 바라보면서 그만 좀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했어요. 예, 중국 분들이 방송 안 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주택 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주택 착공이 나오고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예상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5 빌로우라고 하는 5 빌로우는 뭐냐면 5달러 이하의 물건을 팔고 있는 예, 저렴한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는 또 우리 업체인데 얼마나 실적 잘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서비스를 저희가 7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네. 제공해 드리고 있죠. 예,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일단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하시게 되면 프리미엄 볼륨인데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나서 미주미 시청하시면 저희 내용을 볼 수 있고요. 7일 동안 무료 체험 가능하고 7일이 지나게 되면 0.1%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거 만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 구글 폼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걸 딱 누르시게 되면 그 질문 입력하는 창이 생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개인정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다가 질문을 넣으시게 되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답을 드리는 거니까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분이 참여하게 되면 수요일날 한 시간 동안 방송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기대인지 네. 걱정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많이 올려주신 만큼 저희가 네. 최대한 그렇습니다. 많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고절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